안녕하세요. 기린영어입니다. 2020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2번, 33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Restrain your curiosity. 당신의 호기심을 억제한다. 2. Mask your true emotions. 당신의 진짜 감정을 가려라. 3. Spare innocent bystanders. 무고한 구경꾼들을 구하라. 4. Provoke emotional behavior. 감정적 행동을 자극하라. 5. Establish unhealthy relationships.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만든다. 자, 본문 보실게요. When we are emotionally charged, we often use anger to hide our more primary and deeper emotions, such as sadness and fear, which doesn't allow for true resolution to occur. 우리가 감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우리는 종종 분노를 사용합니다. 우리들의 조금은 더 주요하고 깊은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말이죠. 이를테면 슬픔이나 공포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진실된 해결책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장 보신다면 접속사 when 사용되어 있고요.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구조 나와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서 목적 나타내고 있고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사용되어 있습니다. Separating yourself from an emotionally upsetting situation gives you the space you need to better understand what you are truly feeling so you can more clearly articulate your emotions in a logical and less emotional way. 당신 자신을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분리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진실로 느끼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공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논리적이고 덜 감정적인 방법으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에서 동명사 구가 문장의 주어로 사용되어 있고요. 명사절이나 명사구가 문장의 주어로 나올 때에는 3인칭 단수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고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목적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understand에 대한 목적으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나와 있습니다. A time out also helps blank. 시간을 가지는 것은 또한 빈칸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When confronted with situations that don't allow us to deal with our emotions or that causes us to suppress them, we may transfer those feelings to other people or situation at a later point. 우리가 우리들의 감정을 다루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감정들을 억압하도록 야기시키는 상황들에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아마도 그와 같은 감정들을 다른 사람이나 후에 있을 다른 상황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문장에서 접속사와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분사 사용되어 있고요. 앞선 선행사를 꾸며주는 주격의 관계대명사와 allow라고 하는 동사에 대한 목적보어 투부정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 나와 있고요. 오형식 동사 cause에 대한 목적보어 투부정사 다시 한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For instance, if you had a bad day at work, you may suppress your feelings at the office, only to find that you release them by getting into the fight with your kids or spouse when you get home later that evening. 예를 들어, 만약에 당신이 직장에서 나쁜 날을 보냈다면 당신은 아마도 사무실에서 당신의 감정들을 억누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알게 될 것인데요. 그날 밤 늦게 당신이 집에 들어갔을 때 당신의 자녀들이나 배우자와 싸움을 함으로써 그 감정들을 분출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장 보신다면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결과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대절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접속사 다시 한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Clearly, your anger didn't originate at home, but you released it there. 분명하게도 당신의 화는 집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 화를 집에서 분출했습니다. When you take the appropriate time to digest and analyze your feelings, you can mitigate hurting or upsetting other people who have nothing to do with the situation. 당신이 당신의 감정들을 소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가져갈 때 당신은 그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접속사 when 사용되어 있고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 병렬구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mitigate에 대한 목적으로 동명사가 접속사를 기준으로 병렬구조 연결되어 있고요. 앞선 선행사를 꾸며주는 주격의 관계대명사 나와 있습니다. 32번 문항 풀이해봤고요. 32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2번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화가 날 땐 약간의 시간을 가져라가 본문 내용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양될 때 슬픔, 공포 등 원초적인 감정을 숨기려고 분노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해결을 하지는 못하는데요. 분노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 감정을 전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감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32번 문항 풀이해봤고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3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Form mental images of people's faces. 사람들의 얼굴에 대해 정신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2. Sense people's mood from their voices. 그들의 목소리로부터 기분을 감지한다. 3. Detect possible danger and prepare for it. 가능한 위험을 감지하고 그에 대해 준비한다. 4. Imitate their guardian's habitual behaviors. 보호자의 습관적 행동을 모방한다. 5. Selectively obey commands from strangers. 낯선 사람의 명령을 선별적으로 따른다. 자, 본문 보실게요. A recent study shows that dogs appear to blank. 최근의 연구는 보여줍니다. 강아지들이 빈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이죠. 문장에서 목적격 접속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Scientists placed 28 dogs in front of a computer monitor blocked by an opaque screen, then played a recording of dog's human guardian or stranger saying the dog's name 5 times through speakers in the monitor. 과학자들은 28마리의 강아지들을 불투명한 스크린에 의해 차단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기록물을 재생했는데요. 바로 강아지의 인간의 보호자와 혹은 낯선 사람이 강아지의 이름을 5번 말하는 것을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니터의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장 보신다면 앞선 명사 꾸며주고 있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구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선행사 recording을 받아주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구문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전치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Finally, the screen was removed to reveal either the face of the dog's human companion or a stranger's face. 마침내 스크린은 제거가 되었습니다. 강아지의 인간의 동료와 낯선 사람의 얼굴 중에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죠. 문장 보신다면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구조 나와 있고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목적 나와 있습니다. The dog's reactions were videotaped. 강아지들의 반응은 비디오로 녹화되었습니다. 문장에서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구조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Naturally, the dogs were attentive to the sound of their name, and they typically stared about 6 seconds at the face after the screen was removed. 자연적으로 강아지들은 그들의 이름의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형적으로 6초간 그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스크린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말이죠. 문장에서 접속사 after 나와 있고요.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구조 사용되어 있습니다. But they spent significantly more time gazing at a strange face after they had heard the familiar voice of their guardian. 그렇지만 강아지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낯선 얼굴을 응시하는 데에 소비했습니다. 그들이 그들 가디언의 친숙한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말이죠. 문장에서 spent time ing 구문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과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나와 있고요. had pp 과거 완료 사용되어 있습니다. That they paused for an extra second or two suggests that they realized something was wrong. 그들이 추가적인 1초나 2초간 멈추었다라는 것은 제안합니다. 그들이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이죠.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접속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에 대한 목적어로 접속사 대절 사용되어 있습니다. The conclusion drawn is that dogs form a picture in their mind and that they can think about it and make predictions based on that picture. 도출되는 결론은 바로 강아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그림에 기반해서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 사용되어 있고요. 보호자리의 접속사 대절 나와 있습니다. 접속사 end를 기준으로 접속사 that 병렬 구조 사용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과거 분사와 지시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And like us, they are puzzled when what they see or hear doesn't match what they were expecting. 그리고 우리들처럼 그들도 당황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거나 듣는 것이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과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말이죠. 문장 보신다면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구조 나와 있고요. 접속사 when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나와 있습니다. 33번 문항 풀이해봤고요. 33번의 답은 1번입니다. 33번 문항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개들이 마음에서 사람을 그리는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들은 사람의 얼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개들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호자와 낯선 사람에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강아지들이 보호자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2020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2번, 33번 문항 풀이해봤습니다. 제 수업에 대해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